전체적인 느낌을 스퀘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튀어나온 부분은 눌러주고 들어간 부분은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 박스한 느낌을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남성스럽고 이상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공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항상 투블럭을 하는 편인데 옆에를 좀 짧게 하면 거의 한 1주, 2주 만에 이렇게 막 다 너무 옆에가 뜨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걸 뭐 2주마다 머리를 할 수도 없고 다운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운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다운펌 진행하실 건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얼굴형이 잘생기셨고 완벽하지만 그래도 살짝 장도형의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밸런스 있게 연결해서 슬림하게 다운펌 진행하실 겁니다. 뒷다운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뒷볼륨 살리면서 슬림하게 붙이고 또 연결하는 방법까지 꿀팁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운펌 라인 먼저 따고 나서 진행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촬영했었잖아요. 링크는 제가 위에 오른쪽 위에 올려놓을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다운펌 진행하시기 전에 라인을 다 따두고 들어가셔야 시간도 훨씬 빠르고 더 깔끔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다운펌 약제는 정말 약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매장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알트탭 다운펌제입니다. 다운펌을 하실 때 보통 연화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두피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부실부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운펌 전용, 다운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운펌제이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다운펌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알칼리가 너무 세서 부시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잘 붙고 빠른 시간 안에 깔끔하게 잘 붙는 알트탭 다운펌제 공동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탭 다운펌제 써보니까 실제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고객님들 95% 이상이 다 다운펌을 하시는데 일단은 바를 때 너무 편하고요. 제형이 쫀쫀한데 발림성도 괜찮아서 바를 때 편하고 속도도 더 나오고 그리고 확실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객님 중에 진짜 안 붙는 모질의 고객님이신데 알트탭 다운펌제를 사용해서 10분 안에 무리 없이 잘 붙였거든요. 태우쌤이 이거 만들 때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셔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언더 오버존 나눈 곳에서 언더존은 연결 같은 거 없이 그냥 딱 누른다는 느낌으로 다 누를 건데 왜 뒤에부터 터치하냐면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옆에보다 뒤에가 한 두세 배 안 붙어요. 또 특히 굵은 모질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진짜 안 붙기 때문에 먼저 뒤에를 빠르게 터치해 놓고 나머지를 터치해야 밸런스 있게 잘 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약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세밀히 빗질해서 들어가시면 속도도 빠르고 더 꼼꼼하게 약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다 발랐으면 바로 옆부분 터치를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액을 먼저 넉넉히 도포한 뒤에 세밀하게 빗질하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약을 들어가는 속도를 절약하면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약액을 먼저
넉넉하게 도포해주고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들어가요.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구렛나루가 밑에까지 잘 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붙이지만 구렛나루가 이쪽이 없어서 위에서부터 끌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붙이면 오히려 더 희마리 없이 부실부실한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질 같은 경우에는 다운펌 약을 발랐다가 5분 뒤에 먼저 걷어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환원 성분이 적은 팩을 올려서 같이 밸런스 있게 다운펌을 보는 편입니다. 그런 케이스도 다음번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터치 할 때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구렛나루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연화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렛나루를 잘 모아서 언더존에 다운펌제 도포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꿀팁. 다운펌이 누구나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튀어나와 있는 거랑 딱 붙어 있는 거랑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님들도 딱 붙는 그 느낌을 원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펌 하실 때 쓰시는 팩 있잖아요. 팩을 사용해서 이 다운펌제 위에 덧방을 해줄 겁니다. 보통 팩을 섞어서 다운펌제랑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다운펌제에 온전한 환원 성분을 붙여놓고 그 위에 물리적인 힘으로 팩을 그 위에 덮어줌으로써 완벽하게 잘 눌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뒷부분에 많이 해주셔야 돼요. 뒷부분에 특히 라인 쪽, 이쪽이 조금 움직여도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라인 쪽에도 팩을 확실하게 덧방해 줍니다. 이쪽 부분도 정말 많이 뜨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도 확실하게 진득하게 발라줍니다. 그 위에 파지를 붙여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렛나루 모으는 거 꼭 신경 써주시고요. 언더존 다운펌 다 진행했고요. 언더존은 제가 연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버존, 언더존만 붙이면 오버존과 연결이 안 돼서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옆뒤만 붙이더라도 오버존은 연결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고객님의 얼굴형에 맞게 연결하는 방법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연결하실 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셀 브러쉬를 하나 쓰는 편이에요. 연결하면서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겉에 있는 이 손상모에 약이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질은 짧게 그리고 새 브러쉬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결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사람 두상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축두골, 이 축두골은 1cm 간격으로 떠주고 축두골 부분에
확실하게 눌러줍니다. 확실하게 꾹 눌러주시고 앞쪽에는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가격을 그냥 얹어주는 느낌으로만 연결을 해줍니다. 빗질은 살짝 짧게. 전체적인 느낌을 스퀘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튀어나온 부분은 눌러주고 들어간 부분은 채워주는 느낌으로 박스한 느낌을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남성스럽고 이상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튀어나왔죠? 이 부분은 약액을 누르듯이 올려주고 살짝 앞에는 연결만, 빗질 짧게 해서 한 두 단에서 세 단 정도만 라인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를 연결을 확실히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뜨는 머리들은 이 연결을 제대로 안 해주고 듬성듬성 해버리면 밑에와 위에가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연결을 확실히 높이까지 해주고 그 다음 빗꼬리로 볼륨감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뜨는 힘이 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에까지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너무 팍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약액을 얹어주고 누르지 않고 빗질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적인 볼륨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빗고리로 나왔을 때 모양을 생각하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빗고리로 이상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슬림해줘야겠죠? 그럼 빗고리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안에 약액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대로 굳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항상 이렇게 빗고리로 모양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측두골은 확실하게 눌러주고 앞에는 얹는 느낌 빗질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데일리한 다운폼 연결이 완성이 됐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너무 이상적이지만 살짝 장두형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에 연결을 함으로써 조금 더 스퀘어적이고 달걀형 느낌으로 잡아주면 훨씬 더 이미지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장두형 남성분들은 정수리를 연결해 줌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디자인을 줄 수 있다. 꿀팁 공개하겠습니다. 가마를 기준으로 해서 눌러주겠습니다. 약을 얹어주시고, 들어서 약을 얹어주시고, 튀어나온 두상을 잘 파악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정수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굴형과 두상을 파악하면서,
여기도 빗고리로 나왔을 때 모양을 보면서 정면에서 보면서 진행해 줍니다. 네, 다운펌 진행 5분전까지 완료했고요. 열처리 가볍게 5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질이 강한 경우에는 열처리 무조건 가고요. 얇거나 모량이 적은 경우에는 안 해도 잘 붙기 때문에 열처리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질이 조금 강하거나 건강모거나 모량이 많은 경우에는 열처리를 들어갑니다. 보통 기본 10분을 넣었었는데 알트텍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넣어도 잘 붙어서 더 적은 시간으로 들어가고 더 빠르게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조금만 꺾으셔도 결과물이 꺾여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께 뒤 고개 움직임 좀 제한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려야 합니다. 랩은 딱 붙이듯이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빗고리로 모양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언뜻이만 랩핑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랩핑할 때 꽉 누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애초에 이 얼굴형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언뜻이만 해주시고, 그럴 거면 랩핑을 왜 하냐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랩핑을 하는 이유는 이 다운펌제의 환원 성분이 바깥 공기와 만나서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뜻이 이 산소만 차단해 줍니다. 이제 바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세척하는 건데, 뒷다운펌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20초만 꺾여 있어도 바로 꺾여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신속하게 세척을 하려면 샴푸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약액을 걷어주셔야 됩니다. 다운펌 제가 붙이기 위해서 알칼리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칼리를 등전을 잡아주기 위해서 산성 샴푸를 거품을 많이 내서 이 다운펌 한 부위에 묻혀놓고 방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항상 먼저 뒤 부분, 가장 예민하고 안 붙고 조금만 잘못해도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부터 재빠르게 세척을 합니다. 아까 걷어준 상태에서 먼저 옆으로 누워달라고 부탁을 한 뒤에 결대로 다운펌 약을 세척해 주시고, 아까 걷어놨기 때문에 금방 세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누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똑같이 결대로 세척을 해 주시고, 가운데 부분 살짝 들어서 확실하게 뒤를 세척해 준 후에 옆부분 세척을 들어갑니다. 옆부분도 결대로 구렛나루를 모아주면서 세척해 주시고, 세척하신 뒤에 산성 샴푸 양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거품을 많이 내서 이 부분에 등전을 맞춰줍니다. 산성 샴푸 하실 때 평상시 하시던 습관대로 시원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테크닉을 해버리시면 다운펌 한 부분 다 뜨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덜 시원하더라도 그냥 산성 샴푸를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결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 헹구고 나오면 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 헹구고 나서 뵙겠습니다. 네. 네, 다운펌 너무 잘 붙었고요. 건조하고 약간의 질감 처리한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이렇게 다운펌까지 진행해봤는데 네.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쪽을 누르면서 했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한 거를 했는데 볼륨도 잘 살고 좋은 거 같아요. 아까 뒷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다운펌 하면 좀 걱정인 게 너무 좀 착 붙는 느낌인 게 걱정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볼륨도 잘 살면서 옆이랑 뒤에 잘 붙으니까 보는데 기분도 좋고 되게 깔끔한 기분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운펌 다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수리 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게 신선했습니다. 되게 고객님들 만족도가 엄청 높으세요. 고객님들은 뭔지는 모르시는데 오늘 뭔가 다운펌 되게 잘 된 것 같다, 되게 오늘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남성분들은 정수리 볼륨 안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하게 눌림으로써 조금 더 달걀형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히 네. 잘 배웠습니다, 태우쌤. 네. 다음번에도 이제 남자 머리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 끝!